카드 마술을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마술을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 당시에는 저의 수준도 파악하지 못하고 카드 마술은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비들트릭이나 뭐 앰비셔스 카드 같은 그런 마술들 정도만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누구든지 좋아하고 신기했기 때문인데요. 그냥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딱 그 정도에서 그냥 멈췄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마침 그 시기에 우연히 마술 강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마술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순전히 100% 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마술 강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술 강사가 있으면 돈을 벌기가 수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처음 이제 마술 강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때여서 우연히 그게 제가 맞아떨어졌던 거죠. 아무튼 카드 마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카드 컨트롤도 여러 가지를 왜 익혀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카드 셔플도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각각 분야별로 대표하는 기술들을 한 가지씩만 익히면 되지. 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연습을 힘들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마술, 즉 스테이지 마술 기술이나 도구들을 익히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처참합니다. 몇 번인가 어떤 기업체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마술 공연도 하기도 했는데 마술 공연 제대로 못한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너무 형편없이 못해서 그 마술 공연에 대한 어떤 신뢰감마저 제가 떨어뜨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마술 공연 자체를 안 하게 됐고 계속 마술 강의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술 강의를 하는 게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스스로 더욱더 마술로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가볍게 혹은 좀 비싸거나 뭐 재밌는 마술 도구 사서 그런 거 주변에 보여주면서 늙을 때까지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마술을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제가 손대지도 못한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각종 카운트 기술이나 혹은 너무 쉽다라고 무시를 했던 셀프 워킹 트릭, 그리고 기껏 해봐야 코카콜라 카드 정도밖에 몰랐던 패키 트릭이 이렇게 넓게 많은 종류의 마술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그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과정들이 꽤 재미있어요. 아마 그전처럼 마술 강의로만 돈을 벌고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만 마술을 접근했다면 이런 깊은 부분들까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직 제 실력이 그만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마술 대본을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같이 인트로에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술은 필 골드스타인의 백이라는 마술입니다. 제 손에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뒷면이 모두 다 블루백입니다. 파란색 카드죠. 앞면은 잭 클럽, 잭 다이아몬드, 잭 스페이드, 잭 하트까지 이렇게 4장의 잭 카드가 있고요. 카드를 모아서 이렇게 카드를 똑딱거려주면 카드에 변화가 생깁니다. 카드가 한 장이 뒤집어졌는데 재밌는 건 한쪽만 뒷면이 아니라 반대면도 이렇게 뒷면이라는 겁니다. 카드를 모아서 한 번 더 똑딱거려줄게요. 그러면 또 이번엔 두 장이 뒷면으로 바뀝니다. 두 장은 앞면, 두 장은 뒷면이죠. 똑딱 해주면 이번엔 세 장의 카드가 이렇게 뒷면으로 바뀌고요.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네 장의 카드가 전부 다 뒷면으로 바뀌어요. 반대편도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부 다 뒷면으로 바뀌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신호를 주고 카드를 한 장 문질러주면 이렇게 앞면으로 카드가 바뀝니다. 카드를 보여드리면 세 장의 카드가 뒷면인데 흔들어주면 다시 한번 카드가 이렇게 앞면으로 나타나고요. 남은 카드는 양면이 모두 다 뒷면인 상태입니다. 흔들어주면 여기도 카드가 앞면, 여기도 앞면, 이렇게 네 장의 카드가 전부 다 앞면으로 바뀌었네요.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술 제목이 참 좋습니다. 백, 단순하면서 명쾌하게 맞아떨어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술사가 들고 있는 4장의 카드가 한 장씩 한 장씩 모두 뒷면으로 뒤집어지는데 단순히 뒤집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양면이 모두 뒷면인 그런 이상한 카드로 바뀌어간다는 마술 설정입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도 복잡하지가 않고 연출이 재미있어서 즐겁게 연습을 했습니다. 마술을 위한 준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총 5장의 카드가 필요한 마술입니다. 5장 중에 4장의 카드는 보통 카드고요.
한 장의 카드만 더블백 카드입니다. 양면이 모두 다 파란색 뒷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죠. 더블백 카드를 먼저 손에 놓고 그 위에 제 카드 4장을 앞면이 보이게 놓겠습니다. 카드의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어두면 마술을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카드 4장의 뒷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푸시오프 카운트로 4장의 뒷면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카드를 뒤집어서 앞면 상태로도 4장의 제 카드를 보여줍니다. 오른손 엔드 그립으로 카드를 잡고 왼손에 리버스 카운트로 3장의 카드를 내리고 마지막 카드 2장이죠. 이걸 올려줍니다. 그 다음은 아스카뇨 스프레드로 카드를 펼칩니다. 엔드 그립으로 카드를 잡고 탑 카드와 바텀 카드를 뺀 뒤에 한 번 더 바텀 카드를 빼주면 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뒷면으로 나타나요. 그럼 세 장 한 장을 나누어 잡고 여기가 앞면만 여기만 뒷면이 아니라 반대면도 뒷면이다 라고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장의 카드 위에 뒤집은 상태로 합칠게요. 그러니까 아스카뇨 스프레드를 하고 뒤집어서 여기 뒷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한 번 더 신호를 준 뒤에 똑같이 아스카뇨 스프레드를 하면 두 장으로 뒷면 카드가 늘어나고요. 여기서도 이쪽 카드와 이쪽 카드의 이제 양면을 보여줍니다. 놓을 때는 탑에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세 장 밑으로 이렇게 카드를 정리를 할게요. 다시 아스카뇨 스프레드. 이번엔 동작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카드를 이렇게 보여준 뒤에 카드를 빼지 말고 그 자리에 유지한 상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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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어서 양면을 보여주고 탑에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똑딱거려준 뒤에 이번에는 아스카뇨 스프레드가 아니라 엠슬리 카운트로 네 장의 카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카드는 뒤집어서 더블백 카드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카드를 통째로 뒤집어서 한 번 더 엠슬리 카운트를 하면 정말 양면이 모두 다 뒷면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죠.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두 장을 함께 이렇게 턴오버를 합니다. 더블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장의 카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카드를 그대로 다시 놓고요. 이제 카드가 뒷면으로 바뀌는 시퀀스가 끝났고 다시 한 장씩 앞면으로 바꾸는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탑 카드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서 신호를 주고 뒤집어주면 제 카드가 나타납니다. 왼손 카드를 통째로 뒤집어서 아스카뇨 스프레드를 할게요. 탑과 바텀 카드만 빼냅니다. 여기서 탑과 바텀 카드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나누고요. 왼손에 카드를 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두 장의 카드를 빼낼게요. 그리고 두 장 중에 탑에 있는 카드를 위에 올리고요. 밑에 있는 카드는 뒤집어서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카드를 뒤집어서 신호를 주고 탑과 바텀 카드를 빼내면 한 장이 앞면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 카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양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는 더블백 카드고요. 여기는 두 장의 카드입니다. 카드를 그대로 올려서 합치고 뒤집어서 한 번 더 신호 주면 이렇게 카드를 백스프레드로 밑으로 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카드 뒤집어서 카드를 제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 나머지 두 장의 카드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서 보여주시면 마술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하신 뒤에 그 마지막 동작, 지금 보여드릴 동작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마무리 확인 동작을 원하신다면 이 동작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탑 카드부터 해서 카드를 놓으면서 뒤집어지게 떨어뜨립니다. 이게 높이만 잘 맞추면 카드가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거의 안 벌어지죠. 그 다음에 카드를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사람들이 봤을 땐 깔끔하게 마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